브랜디 페퍼 하이. 터치. 하이 터치. 오. 하이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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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터치. 어떻게? 하이 터치. 옳지. 하이 터치. 하이 터치. 옳지 옳지. 하이 터치. 옳지. 하이 터치. 많이 써가지고 진짜 빠르다. 진짜 잘 뛰네. 저 옛날에 여기서 장기자랑 했는데 줄 서면 되겠다. 말을 되게 잘 듣는 거랑
맞아요. 이것만 있으면. 야, 뭐, 얘 웬일이야? 이렇게 잘 먹어? 참 어이가 없네. 다이어트 무섭군. 이거 안 먹었었는데. 누가 이렇게 만들었죠? 페퍼? 신기해. 난 페퍼 먹는 게. 아이 왜? 옳지, 가자. 아, 천천히. 천천히, 이제. 오. 아, 천천히. 옳지. 어, 그래. 오, 자기가 뒤로 돌아봤어. 살짝만 땡겨. 그렇지, 오. 오, 아이고. 오, 잘 던지네. 못 봤다, 아이가. 달랑달랑대. 오, 야, 잘 진짜. 와, 소리 대박. 와, 대박. 우리가 그만큼 깨끗하다는 거겠지. 가, 혼자 가. 가, 빨리, 가. 가. 아니야, 잡아야 돼. 가자. 가. 아, 혼자 가라고. 저리 가, 혼자. 가. 빨리 가, 저리 가. 귀신같이 오랜만에 보는데. 해보 고! 아, 오늘 근데 진짜 바람이 많이 불어. 날씨잖아요, 선생님. 어이구, 갖고 와줬어, 그래도. 그지같이 던졌는데도. 해보 고! 오! 오! 뭔가 되게 멋있게 나오죠, 구름이야. 제가 거긴 안 가봤는데, 스위스 같네요. 아, 혹시 스위스 가보신 적 있으세요? 네네, 저는 한 번 가봤어요. 아, 그럼 저도 있어요. 야, 저도 가봤, 저 진짜 가봤는데요? 저도. 아, 저 말고 저희 집안이 갔어요. 집안이랑 스위스랑 뭐 상관이 크게 있으신가 보다. 네네네네. 저희 집안이 스위스에서 가보는 게 꿈인 게, 그 저희 집안에 그런 거. 잘난 척이 좀 심하시네요. 제가 자격지심이 좀 있거든요. 아니, 제가 무슨 잘난 척. 가봐서 좋아하겠네요. 아니, 가봤냐고 해서 가봤다고 했는데, 왜 잘난 척이 좀 그게? 알아요, 그치, 그걸로 책도 쓰고, 응? 응? 내 다 알아! 저도 그 책 구매했거든요? 그럼 저도 아름다운 그림 한번 만들게요. 네. 아름다운 거 한다며요. 동욱이 형께서 찍었거든요. 솔직히 인정하셨어요, 선생님. 인정해주세요. 너무 귀엽다. 네.
전 이렇게 찍는 걸 좋거든요. 오, 귀엽다. 약간 얘가 살짝 셀카 찍는 느낌으로. 야, 살짝 풀도 나오고. 어, 풀도 나오게. 이런 거 저 좋아하거든요. 근데 시선은 꼭 여기를 안 봐야 돼, 카메라를. 왜? 아니, 원래 그래. 왜? 원래 스타들은 좀 그래. 아, 스타들은 원래 카메라를 안 봐? 어, 안 봐. 살짝 곁눈질해도 괜찮아. 좀 느낌 있게. 괜찮죠? 나쁘지 않죠? 잘 나왔죠? 솔직히 말해봐, 잘 나왔죠? 너무 옆모습인데? 아, 근데 원래 좀 옆모습도 요즘 트렌드인 거 알죠? 그냥 알죠? 뭔가 이제 나를 찍고 있지만 나는 모르고 그리고 뭔가 이제 시크한 척 하면서 약간 이게 나를 좀 신경 쓰고 있는 느낌으로. 이거 너무 귀엽죠? 어, 이거 잘 나왔어. 근데 전 이게 더 마음에 들어요. 입이 뭔가 너무 큰데? 원래 입이 크면 귀여운 거예요. 자, 잠깐만. 저 가로등이 거슬려 펄펄 거슬려. 아, 잠깐만요. 자리 옮기는 거 안 돼요. 알겠어. 어, 페퍼. 저, 아. 풀을 껴안았어요, 지금 페퍼가. 아, 진짜 짜증나요, 이거. 이거 있잖아, 이거 페퍼. 어, 잠깐만. 부르는 거 안 돼요. 아, 근데 진짜 죄송한데. 솔직히 귀엽지? 아, 짜증나는데. 아, 귀엽지, 근데 귀엽죠. 선생님. 귀여운데. 아, 저 이런 거 좋아하긴 하는데. 아, 이런 거. 근데 조금. 이런 거 어때? 화보 같고 아, 좋은데. 귀엽다. 근데 이거 조금 부르고 막. 이봐, 이봐, 이봐. 귀엽지, 봐봐. 정말 이곳저곳. 어디 고양이가 있어요, 저기. 어디야, 어디? 와, 진짜 뒤집어지신다.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어제 줌바도 못 가고 오늘은 가보려고요. 빨랐다. 그리고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 브랜디가 너무 더워해가지고 산책할 때 유독 더워가거든요, 셋 중에. 브랜디는 차라리 시원하게 산책하는 게 낫지? 브랜디는 그렇게 하는 게 낫겠지? 산책을요 시원하게 하는 게 낫겠지요? 더워 죽겠거든요, 브랜디는요, 그죠? 우산을 샀는데 엑소 우산이었어요. 18,000원이나 주고 샀거든요. 우리와 원. 집에 이게 있거든요. 오늘 나의 OOTD. 오늘 나의 룩. 노란. 이게 노란 컵.
깨끗. 어이씨. 아이고 아이고. 일어나 일어나. 꼬질꼬질해졌어.